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맥주절 주님 앞에 나온 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델라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분은 인종차별 또 영국에 대한 식민정치 이런 반대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외딴 섬에 갇힌 감옥에서 무려 27년간 수감됩니다. 가족 면회도 안 해주고 독방에 갇혀서 기가 막힌 세월을 27년. 그리고 나중에 추록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이렇게 유지했습니까? 자기는 날마다 하늘 보이면 감사하고 흙을 밟아도 감사하고 노역장에 일하러 가도 감사하고 물 먹어도 감사하고 밥 먹어도 감사하고 감사로 계속 모든 걸 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의 승리자지요. 감사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나중에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참 인간 승리죠. 감사의 승리고요. 요즘 식탁에 앉아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녁 밥상이 시원찮은 거예요. 뭐 냉장고에 있는 것, 뭐 엉터리 음식이나 만들어 놓고 나는 녹초가 되도록 일만 하다 왔는데 불평할 수 있어요. 부인들도 장마에 덥고 습하고 짜증나지요. 서로 불평하고 험담하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참 말 한마디가 힘이 크지요. 식탁은 일단 감사로 받아야 되고요. 말이라도 대접해서 잘 먹었다,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불평은 불행한 소리, 감사는 행복한 소리, 불평은 부정적인 삶, 감사는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불평은 패배자의 소리요, 감사는 승리자의 소리, 불평은 마귀의 선물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인물 늘 나옵니다만 한 번 더 오프라 윈프리. 이 여자는 흑인이죠. 그리고 17살에 성폭행 당해가지고 원치는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먹는 걸로 막 해가지고 몸이 또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산 형편인데 이 사람이 감사로 변화가 됐어요. 그 매일 감사 노트를 적어요. 감사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적어보시오 그러면 걱정이야. 쓸 것이 없어. 마른 걸레처럼 아무리 짜도 감사할 것이 없어. 내 인생은 억울한 것 많고 후회스러운 것 많고 원망이 많지 감사가 어디 있겠나. 이 여자 놔둬야지. 저분이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데 미국은 토크쇼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 있고 미국 대통령도 나올 만한 그런 영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저분이 하는 말이에요. 뭘 그렇게 날마다 감사합니까? 오늘 근무할 때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 감사. 점심 먹으러 갈 때 맛있게 먹은 거 감사. 물 먹으면 감사. 파란 하늘 감사. 바람도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감사. 감사가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 여러분도 감사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사람 있지요? 왜 나는 감사가 안 될까? 자아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무시해서 특징은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육신의 자랑 그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고 감사는 주님하고 연결해야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감사의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진하여. 이 여자나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봐. 생 것은 정말 시골 떼일라 묶은 아줌마같이 보여요. 정말 생 것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이 여자 공부는 엄청 잘해서 의대 나왔고 미국 가서 의사했고 유명한 호키스 그 병원에 교수하고 의사하는 겁니다. 정신과예요, 저분은. 하루에 10분씩만 감사해도 인생이 행복하다.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고 세상 이길 어디서냐? 감사요법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바로 뇌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쫙 분비된 거예요. 무슨 호르몬이냐? 그게 도파민이야. 이것은 우울증 치료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한 두 번만 하면은 이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과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도 좋아져. 감사합니다. 집안이 얼마나 밝아져. 감사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좋아져. 그냥 감사하면은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진다. 감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 혈압도 낮춰주고 우울감도 감소시키고 감사하면 면역도 생기고 예. 그래서 저분이 또 소개하더군요. 호흡 좋은 걸 들이마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냥 5초, 6초 그 다음에 멈추는데 배가 중요하거든. 아랫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 숨을 배에다 넣고 참는 거예요. 3초가 4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네 번째. 근데 그 배에 들어간 이 숨이 막 치료하고 이게 회복을 시키니까.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에요. 그게. 그래서 감사 기도, 명상 기도, 호흡 기도 특효다고 그런 말 하지. 자. 감사가 행복인데 이 감사는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좋아진다. 오늘 본문 보겠어요. 1장 4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있죠? 믿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소유도 감사하지만 더 좋은 감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배우자가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과 성도가 감사하고 소유보다 사람, 경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경험이 되고 경험도 감사하고 5절을 볼까요? 5절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인간은 괜히 메마르고 걱정, 근심하거나 불평하기 쉽거든요. 그러자 자아가 문제예요.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거기서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갈등하고 의심하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7절은 부족함이 없단 말은 전부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다 주셨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고 전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8절은 지켜주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걱정할 것 없습니다. 9절은 무슨 말씀이죠? 9절은 따로 있죠?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한 목적, 우리의 주님과 사귐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 생명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복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경건 시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모든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에서 감사가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자꾸 감사 이야기하는데 나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뭐가 가난하고 불행하고 억울한 일 있고 그럼 어떠냐 그 말이에요. 1장 야고보서 9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 물론 좀 불편하지. 그러나 또 좋은 것이 있어. 믿음의 부요함이야. 가난하니까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복을 받아요. 또 야고보서 1장 2, 3, 4절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역경 당할 때 기쁘게 얘기하라. 아니 어려움인데 왜 기뻐합니까? 그것이 인내를,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실패와 역경이, 시련이 겸손하게 하죠.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죠. 성숙하게 만들지요. 그냥 좋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어려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예수 전도 훈련 나갔지요? 뭘 전도할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불평도 많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불평보다는 감사할 것이 많더라. 내가 그랬다.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당신도 믿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가신 분이 계세요. 형편상 몸이 아파서 과정이 그랬어요. 그러면 7월 17일 어떻게 하느냐. 못 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3층 예배는 안 될 거예요. 방송실이나 모든 봉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층에서 할 건데 사도신경 강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믿느냐 핵심이죠. 그날은 차량이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한번 부탁하세요. 오늘 나를 좀 데리고 교회에 가달라. 앉아서 사도신경 들으면 아,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뭘 믿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그분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운행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같이 가시고 간다고 될 일 아니죠. 기도도 준비하시고 물론 불편하고 시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할 때 내 간증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은혜 주신가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못 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가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래에서 그런 시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시험당할 때 역경 중에서 송명희 시인의 글을 한번 볼까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 남이 있는 건강이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저희가 내성마비입니다. 제대로 걸음도 못 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모르는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엄청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와 행복은 이코르지요?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해야지요. 신앙 가져야지요. 오늘 감사의 드림, 감사와 드림의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린 것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 가지고 경제 위기, 지금 어렵지요. 전 세계가 몸살입니다. 그냥 돈을 너무 풀더니 또 이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역사의 교훈을 봐야지. 성경에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경기가 영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 청교도가 미국에 처음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완전히 개척 맨바닥이죠. 먼저 교회 지었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 거죠. 유럽의 교회 다 도시 세울 때 도시 제일 중심에 교회를 짓습니다. 항상 창문 넘은 교회가 보여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신앙이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냈어요. 하나님은 청교도들 그 신앙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자, 미국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말은 뭐냐?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는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감사 말을 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감사란 말은요, 영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Thank you 그러는데 Thank you는 생각해봐라. 그래서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내 몸과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은혜고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행복의 포인트는 감사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자꾸 원주민들이 따먹는 거예요. 선교사가 계속 그렇게 화가 나. 왜 내가 심었는데 네가 먹냐 막. 원주민들은 내가 심었다. 심은 사람이 먹는 거다. 그쪽에 그런 룰이에요. 선교사는 아니 내가 돈 주고 내가 사람 사다 심었는데 갈등이 있는데 선교가 되겠어요? 원주민하고 싸울 거 안 되지요. 나중에는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아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내가 심었다. 이렇게 밭에다 붙잖아요. 이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주민도 하나님 것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 그래서 같이 이제 사이좋게 나눠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드립니다. 맥주 감사. 맥주 감사. 내 정성과 예물. 반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믿음 주신 은혜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실행하지요. 내 인생 감사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감사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발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걸 주셨다는 고백이요. 나를 마지막에도 주님 나라로 영접하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사다생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선한 목자시고 이런 감사를 확증하시고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만델라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프라처럼 햇볕을 봐도 감사하고 바람을 쬐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감사할 때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감사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감사할 때 우울증도 없어지고 감사할 때 세상을 힘도 없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건강도 얻는 감사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부족이 없는 걸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감사하고 오늘 감사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 감사로 예물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열경과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고 나를 더 부족함 없이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랑한 성도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감사의 인생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감사를 살고 살게 하시고 감사해서 행복하고 좋은 삶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예수 생명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확장하는 데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들여지는 손길들 하나님 백배나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삶 여인간의 풍성한 삶 하나님 봉과 성교에 쓰임받는 보람된 삶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형제가 예수 안에 감사로 거듭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드리면서 감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해 아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시 이 땅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살게 도와주시고 서로 감사할 때 복된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해 주셨소.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오늘 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